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스터트롯 측이 사랑의 콜센터를 두 번째로 오픈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사랑의 콜센터를 처음 오픈하고 약 2시간 동안 신청된 접수건이 무려 1361건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에 전화를 시도한 사람들 중에 신청 접수를 위해 400번을 넘게 전화를 시도했다, 온 가족을 총동원했다 등의 증언이 속출하면서 경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식지 않는 미스터트롯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지난 30일 미스터트롯 측은 임영웅씨를 비롯한 탑7이 참여하는 사랑의 콜센터를 오픈을 했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11시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총 두 번에 걸쳐 신청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성공하셨나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통화를 하면 어떤 기분일지 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자,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임영웅씨가 공식 팬클럽 내일은 영웅시대에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공개가 된 사진에서는 임영웅씨가 팬분들이 게시한 지하철 광고물 앞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팬사랑이 가득한 임영웅씨의 모습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해당 지하철 광고는 DC인사이드 임영웅 갤러리 측에서 모금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서울 지하철 홍대 입구역 여러 곳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글을 통해 과분한 사랑받으며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찾아온 꿈만 같은 일정들에 적응을 하느라 여러분께 이제야 생존 신고합니다 라며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배우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은데 준비되셨나요? 후후 라고 전했는데요. 더불어 오늘도 내일도 늘 건행하시고요, 사랑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하며 오늘도 사랑합니다. 영웅시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사진 속에서 임영웅씨의 미모가 정말 빛나고 있습니다. 저도 영웅시대 회원이니 저한테도 한 말이 맞겠죠? 뭔가 좋네요. 이어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익사이팅 DC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행사의 왕이 될 상인 미스터트롯 출연자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결과 임영웅씨가 와 정말 대박입니다. 112만이 넘는 득표수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와, 100만 표가 넘네요. 저런 수치가 나오기도 하는군요. 행사의 왕 임영웅씨. 그렇죠, 정말 행사하면 임영웅씨가 바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매력 순위에서는 빛나는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뛰어나다, 눈부시다, 센스있는 등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임영웅씨 행사의 왕 1위, 아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자, 이어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성주씨가 미스터트롯 팀과 어쩌다 FC팀과의 축구 대결을 예고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오후 9시에는 JTBC 뭉쳐야 찬다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뭉쳐야 찬다에서는 최근 종영된 미스터트롯에서 MC로 맹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은 김성주씨의 인기를 언급했는데요. 김성주씨는 시청률이 대박나서 좋겠다라는 말에 축구가 요즘 눈에 안 들어온다, 어디서나 트로트를 부르고 다닌다라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번에 미스터트롯 보면서 김성주씨 쫄깃쫄깃한 진행실력 정말 대박이었는데요. 더불어 트로트 가수들과 축구 대결을 추진 중이다 라고 밝히며 임영웅도 영탁도 축구를 다들 좋아한다, 임영웅은 초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다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임영웅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의 활약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사실 좀 전에 유튜브로 미스터트롯 참가자들 중에 한 분이 축구장에서 한분한분 이제 올린 걸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임영웅씨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도 축구에 관심이 많고 즐기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번에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한편 트롯맨들은 이날 뭉쳐야 찬다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오는 4월 중순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광고계를 지배한 임영웅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라디오스타, 뭉쳐야 찬다, 아는 형님 등 정말 많은 예능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광고계에 이어 예능계도 또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킬지 임영웅 씨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